그러니까 스님들도 쌍생쌍멸이라는 말을 쓰질 못해. 이건 경전에 없는 거야. 아니 그냥 딱 봐도 이거 쌍생쌍멸인데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참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야. 왜 아리까리할까요? 이 사람들은 쌍생쌍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럼 윤회론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죠? 자기들은 지금 전부 윤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이 연기 법칙은 그냥 아주 투명하게 뭐 티끌 하나도 이게 감춰질 수 없을 만큼 투명하게 쌍생쌍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고성들도 쌍생쌍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쌍유 쌍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쌍생쌍멸이 없어. 이게 왜 없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회에 위반되잖아요. 이것이 쌍생쌍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시차적 연기법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시차적으로 세팅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한계고 비극인 거지. 자, 우리가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현상세계를 통해서야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드러나 있는 이 안에 진리가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바로 연기법칙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쌍생쌍멸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동시적 연기법을 이해하려면 개념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현상이니까 이렇게 일단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동시로 드러나고 동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차성으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차성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인식해야 됩니다.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 안 되잖아요. 동시, 생과 죽음이 동시인데 어떻게 인식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멸이 뭔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서 인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과 멸이 동시인데 이 생과 멸을 마치 시차적으로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상세계고 요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시차성이 부여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현상세계에서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차성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현상세계, 이 상대세계에서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시차적으로 흐르는 걸 인식한다는 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현상적으로 시차성을 인식하지 않고 동시성을 인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현상세계에서는 인식 구조 자체가 시차성으로 돼 있다고 다만 여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속죄하느냐? 시간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공간상에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존재적으로 나와 너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인식을 하되, 요것은 본래 하나인 절대가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 놓고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이 현상세계를 그냥 동시성으로 봅니까? 동시성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보는 동시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상적으로는 시차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통째로 뭐라고? 동시성이다. 그러니까 시차성 따로 있고 동시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동시성 안에 우리가 인식을 시차성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상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와 동떨어져서 뚱 해가지고 여기 하나의 상대세계가 창조돼서 따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절대라고 하는 이 자체 안에서 인식만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가 문제가 있어? 태어나는 순간에 이거 나라고 이 시간과 공간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본래 무와 본래 절대를 어떻게 깨닫냐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